베데스다는 엔진을 바꿀 수 없다. 아이 진짜 이씨. 코마를 따 코마를. 도덕히 하워드 코마를 따서 게임 만들지 말고 코마를 따가지고 취업해 이 새끼야. 엔진 바꿀 수 없으면은 개발진이 실수로부터 배워 스타필드2는 정말 끝내주는 게임이 될 거라고. 아 진짜 스탠드업 코미디언 아니냐고. 나를 이렇게 웃기면 어떡해. 정신 나갈 것 같네. 앱박으로 마소에서 돈 안 받았어야 돼. 돈 투자해 주니까 와 개꿀 이러면서 그냥 그걸로 그냥 월급 루팡하면서 그냥 스타필드 만든 거 아니야. 즉 스타필드의 부족한 대비는 향후 후속작을 위한 흥미로운 캔버스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직 공식적으로 스타필드 후속작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베데스다는 이 시리즈를 핵심 IP 중 하나로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니 스토리도 완전 날아갔잖아. LGBT 빔 맞았잖아. 스토리도 재미도 없고 개연성도 없고 똑같은 엔진 쓰고. 유저 스탑은 베데스다는 스타필드1이나 정말 끝내주는 게임으로 만드는데 집중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어세션은 스타필드2가 정말 끝내주는 게임이 될 거면 왜 모로윈드 이후 엘더스크롤 시리즈가 RPG 관점에서 더 나빠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제대로 얘기했네. 왜 더 뒤로 가고 있는,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모든 게임사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명작을 만든 거야. 그 이후에 그 명작의 그림자에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지.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 파크라이 같은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더 퇴보해요. 웃긴 게 2015년에 나왔던 유비소프트 게임이 가장 잘 나갔었고 2015년인가 그쯤에 나왔던 베데스다의 뭐더라? 스카이림 그때 나왔던 게 아직도 명작이고 2015년이 진짜 게임기 황금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15년도에 썼던 그 엔진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 거기서 좀만 뭐 바꿔서 좀만 개선해서 엔진을 새로 안 만들어. 그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리언 엔진 같은 것도 왜 계속 만드는데 계속 그냥 옛날 엔진 쓰는 거야. 왜냐면은 엔진 바꾸거나 개발하려면 엄청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 해야지. 근데 그 CPU 만드는데 나노 공정 같은 거 얘기하잖아. 뭐 3나노 공정 4나노 공정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해야 앞으로 그 시장을 점유하는 건데 그거 안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베데스다가 자체 기술을 버리고 언리얼 엔진으로 전환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중 스카이림 리드 디자이너이자 전 스타필드 시스템 디자이너였던 브루스 네스미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엔진 전환에는 늘 이점이 있지만 베데스다와 같은 스튜디오에게는 게이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하며 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게임 엔진을 논쟁하고 있지만 게임 자체를 논쟁해야 한다. 게임 엔진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을 위해 존재한다. 우린 언리얼을 사용한 수많은 뭐 얼리얼 엔진으로 만든 쓰레기 게임 저것도 뭐 아예 못할 말은 아닌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문이 턱 막혀버렸어 내가 지금 저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상상도 못한 답변이 와가지고 왜 있잖아 이 상식선에서 그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있으면 내가 아 이렇게 얘기하겠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했는데 완전 상상 이상의 대답을 해가지고 내가 말문이 턱 막혀버리는 거. 내가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말을 뭐라고 말해야 돼. 엔진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엔진이 문제야. 너희 엔진이 바꿔야 돼. 버그가 너무 많잖아. 그 버그를 모더가 해결해 주는 게 맞니 애초에? 그리고 게임도 너무 무겁고 그래픽은 개후진데 게임은 무겁고 로딩은 엄청 길잖아. 그거 엔진 때문이 아니야? 엔진 때문이 아니면 네가 더 욕먹는 거야. 엔진 때문이 아니면 지네가 최적화 못하고 코딩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지네가 더 멍청한 거 그 자명한 꼴이잖아. 차라리 엔진 탓을 하든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2024년이야 이거 언제 나왔어 이거? 아 여기 써있네. 2011년에 나온 거를 크리에이션 2라고 또 올리는 거 아니야. 2는 뭐 2.0이야 무슨 2.0 오버워치 2.0이랑 똑같은 거지. 아니다 옛날에 되게 어이없는 거. 산주님 스타필드에 쓰이는 엔진은 기존 엔진을 대폭 개조한 크리에이션 엔진 2로 개발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쓰는 자체 개발 엔진이긴 한데 베데스다식 오픈월드 게임을 개발할 때는 타 엔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안전성과 개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물체에 물리 엔진을 적용하거나 모든 NPC에게 각자의 스케줄을 주는 등등. 물론 산주님도 다 알면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베데스다 얼리얼 왜 안 쓴? 소리 몇 년간 들어온 베데스다 팬보이드에서 한마디 적고 갑니다. 원래 이럴 땐 참아야 기가 차드지만 이미 너드인 거 어쩌겠어. 라고 좋아요 27개 받은 거 봐. 이 새끼 너 스타필드 나오고 나서 너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새끼야 이거 너. 그래서 히오스 2.0처럼 말만 그냥 이길 수도 있잖아 라고 내가 얘기했죠. 댓글 달았어. 근데 뭐 베데스다 게임 플레이 경험이 없어 보이시니
나 폴아웃 76도 골드 에디션 예고한 호구야. 없긴 뭐가 없어. 이야기 쉽게 세 줄 요약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게임은 매번 콘솔에서 모드 없이 출시해도 극찬을 받았다. 모드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본판 게임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 여기에 예시 사펑 2077. 사펑 2077 요즘 모드 많이 나와요. 모드빨로 연명한다는 인식은 신작이 안 나오니까 생긴 인식이므로 토드는 하루빨리 스타필드를 출시해야 한다. 이 안은 댓글에 대한 반박의 전문입니다. 저기 로스K66FH29님 혹시 아직 내 유튜브 채널 보고 계시면은 스팀 프로필 좀 까보세요. 당신 스타필드 몇 시간 했는지 내가 봐야겠어. 내가 100시간 이상 했으면 내가 사과할게요.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순 없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저는 아직 제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크리에이션 엔진 2는 기존 버전에 비해서 규모, 그래픽, 게임플레이 면에서 진일보했고 AI도 커뮤니티에서 떠드는 부분은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막상 플레이하다 보면 이전 베데스다 슈터의 인공지능보다는 확실히 발전한 전투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 게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스타필드 그때 당시에. 스타필드가 액박의 구원투수가 되며 과도한 관심을 받은 탓에 지금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열기가 사그라들면 게임의 빙산의 일각 뒤에 숨은 빛나는 보석처럼 말할 때가 아, 이 친구 지금 너 밥 먹고 다니니? 누가 맞았니? 내가 맞았니? 네가 맞았니? 아 폭풍전자 밈 따라온 거 아니냐고? 아 그런 거였어? 아 내가 긁힌 거구나. 저 친구는 그냥 장난친 건데. 스타필드2는 정말 끝내주는 게임이 될 거고 베데스다는 엔진을 바꿀 수 없다고요? 와 무엇 하나 거짓말이 없는 완벽한 진실이네요. 베데스다는 죽어도 엔진을 바꿀 수 없을 거고 스타필드는 베데스다를 정말로 끝내버릴 겁니다. 아 진짜 어지러지라네. 스타필드에 자동차 생겼대. 맞아 이거 무료 업그레이드 해줬거든. 업데이트. 어 사람이 밀어버려. 어 뭐야. 차가 그냥 밀려 사람한테. 이게 엔진 문제가 아니면 뭔 문제입니까? 이게 나는 내가 코딩을 모르지만은 찍어 누르는 거에는 코드는 없는 거야. 요 앞에랑 뒤에만 이 충돌 코드가 있어서 여기 앞뒤에 박혀야지만 충돌이 되는 거야. 왠지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다.